요즘 이런 식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종이 같은 것에 좀 글을 많이 적고 있어요. 뭘 적고 있냐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 일기처럼 적는데 지금 이제 반장이 되면서 중사 진급도 하고 반장으로 있으면서 사람들 간에 마찰이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을 공유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찰이 생겨서 있었어요. 네. 좀. 뭐 일기처럼 혹은 뭐또또 하나의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좋아, 뭐 아주 좋은 습관이야.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렇게 썼던 글들이 결국은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해석을 하거나 이해하거나 혹은 뭐 네가 나중에 글을 쓸 일이 있을지도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쓰거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거든, 내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쓰는 거 굉장히 칭찬해. 아주 좋아, 잘하고 있어. 근데 뭐 이제 아무튼 뭐 쓰는 내용 자체가 보면 조직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뭐 해결을 하건 못하건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들을 나름대로 이제 풀어내는 이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건데, 뭐 문제는 당연히 일어나. 누구한테도 일어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뭐 오히려 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을수록 도움이 된다라고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이런 문제들을 먼저 겪었던 이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줄래? 물론 아까 얘기했던 뭐 벤치스타크 수급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소한 중요하지도 않은 정말 사소한 문제들인데 이런 거 가지고 뭐 이제 고성이 오가고 뭐 이런 반발이 나올 정도의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게 타깃이 있으면 타깃이랑 막 연락해가지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자재를 땡겨와야 되고 뭐 국내에 없으면 또 기관 특기니까 이제 다른 특기라는 막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이제 뭐 벽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무난하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늘 고민하게 되는 거야. 물론 나도 많이 고민을 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답은 찾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을 겪으면서 답을 분명히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아무튼 아직은 해결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좀더 무난하게 업무 처리가 될수 있을까? 무조건 내가 참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든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과의 감정 문제가 있고 반발을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 이게? 나 혼잣말의 문제는 아니잖아. 뭔가 그동안에 소통이 안 됐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마찰이 빚어진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 소통을 만들기 위해서, 거꾸로 이걸 역용을 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감정이 혹은 애정이 또 신뢰가 기반이 된다 그러면 뭐 규정 넘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게 인간이 할수 있는 문제야. 요즘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한 녀석이 어떤 회사에 합격을 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몇 명을 더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긍정적인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오너가 하는 얘기가 늘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 이제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혹은 이 사회에서 혹은 선배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어떤 직원을 원하느냐 이걸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한마디가 뭐냐면 사람 데리고 와 이거야. 네 친구들 중에 사람 데리고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계 데리고 오지 말라 이 소리거든. 사람을 원하는 거야, 사람. 좀비 원하는 게 아니야. 그치? 딱 이제 뭐 인간만 찾아다니고 피 빨아먹고 그냥 뭐 좀비 만들기 위한 목적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좀비가 아니라 누구랑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도 소통하고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상 1인분 이상을 만들어내고 화합을 하고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즉 감정을 섞어서 대화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서로 간에 합의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지금 니네 신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애들 보면 이런 느낌 받기가 어려울 거야. 혼자만 그냥 귀한 자식처럼 이제 대우받고 살아가지고 내 감정만 알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걸 몰라. 배우질 못했어. 이걸 비판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돼, 니네가. 이해해야 돼. 아, 쟤네들은 자기 감정밖에 몰라. 그걸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제 느낄 거야. 한 5살 이상만 차이가 나.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대화하고 같이 놀기도 힘들걸? 그치? 취미생활 같이 하기도 힘들고 같이 술 먹기도 힘들어. 술 먹는 스타일도 달라, 심지어. 느끼지? 이제 그걸 맞출 수 있어야 돼. 니네가 이제 만년 막내 신분에서 이제 벗어났잖아. 이제 관리자로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감독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만날 수 있는 몇몇 애들은 고사하고 더 많은 인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려면 더 많은 차이가 나고 혹은 더 많은 생각 차이가 있는 아이들하고도 소통해서 공통 분모를 끄집어내고 나의 리드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되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아, 저분은 평소에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고. 챙겨줄 땐 챙겨주고, 할땐 하고, 쉴땐 쉬고. 야, 이거 내가 지금 하는 건너 위해서야, 임마. 가끔 생색도 좀 내고,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고, 개인적인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돼. 오너들 같은 경우, 특히 경영 잘하는 오너들은 밑에 직원들 한명한명 쫓아다니면서 개인적인 이야기 많이 해. 사적인 이야기. 즉, 다른 사람한테 할수 없는 이야기. 나 개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 꾸준히 대화하면서 관계의 끈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탄탄해지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도 불편하게 확대 해석을 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러진 않아.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믿음이 있거든. 후배들 보고 너희한테 다가오라고 하긴 힘들어. 원래 그것도 이제 취미도 없는 뿐인더러 그렇게도 안 해봤던 애들이야. 너희한테, 야, 씨, 내가 손님인데 니네가 나한테 다가와야지.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와, 애들. 먼저 다가가야 돼. 먼저 다가가서 더 물어보고 챙겨보고 하다 보면 그게 가끔은 뭐, 아우 씨,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자괴감이라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야. 아니야. 너희가 성장하는 거고 너희가 배우기 위한 수단인 거야. 더 다가가고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해봐. 그러면 나중에 10년, 20년 차이 나는 애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 자기도 해야 되는 거 알아. 그게 내 업무라는 것도 알아. 근데 저 사람이 시키면 나 하기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똑같은 걸이 사람이 시키면 하거든. 이게 참 애매한 거라, 이게. 감정이야, 결국은 또. 그치? 그래서, 뭐, 조금 너희들하고 성향이 안 맞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 깊은 이야기 좀 나눠보면, 또 이런 배경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면, 점점 문제를 줄일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점점 문제가 늘어날 거야. 니네가 한참 이제 관리직에서 이제 계속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만들어질 거고 더 힘들어질 거야. 그 당연한 거고 그 상황을 오히려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힘들어하지 말고 부딪혔어? 오케이, 해결하자. 해결하면 그만큼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그치? 이 사람이 있어야 내가 득이 되는데 지휘관 입장에서. 얘가 있을 때 업무가 이제 추진되는 상황과 이 친구를 넣었을 때 추진되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면 왜 이렇지? 라고 분석을 해보고 좀더 나은 사람을 좀더 올릴 수밖에 없어.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 혹은 내 역량을 조금 더 벗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계속 도전하려는 어떤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해. 뭐그 단계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뭐 지휘관 입장에서 너희들은 조금 한 단계 위로 진급도 계급만 진급시키는 게 아니라 관리자급으로 이렇게 올려서 보직 이동을 시키려고 할때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정도의 역량이 될까? 왜냐하면 이전에 안 해봤던 업무일 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거기다 넣었을 때는 얘 정도면 충분히 여기서 적응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해서 배워가면서 성장할 수 있을 거야라는 판단이 들어야 할수 있어. 그럴 때 그런 판단은 어떻게 드느냐면 이전에 했던 행동들, 새로운 도전했을 때 얼마나 난관을 극복하고 적응을 해냈느냐. 근데 이제 돌아가고 나서는 이제 그게 약효가 한 2주 정도 가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 만나고 맞아.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런 교류가 계속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와닿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오늘부터도 그랬고. 이직을 위한 준비든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준비든 어쨌거나 꾸준히 뭔가를 계속 찾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려면 거기서 뭔가 재미를 느껴야 돼. 자, 이직을 위한 준비다. 오케이. 그게 나의 성장을 위한 준비다.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이거든, 이게. 이직을 하든 안 하든 준비를 한다라는 개념은 계속 뭔가를 찾고 노력하고 내가 성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성장의 방점을 찍고 즐기면 돼.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도전하는데 그게 꼭뭐 내가 나갈 곳을 찾고 뭐 직업적으로 찾아보고 이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지금 너희가 취미 생활을 해도 좋고 안 만나던 사람을 만나거나 뭐안 가봤던 곳을 가본다든지 뭐 내가 평소에 관심 없던 업무를 한번 해본다든지 뭐가 됐든 좋아. 그게 다 이직과 관련돼 있다고 보면 돼. 나중에 너희가 이직을 할때 네가 부대에서 무슨 일을 해봤니? 라고 물어봤는데 저 엔진 정비만 했습니다. 뭐 나는 보급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답 없는 거야, 이거. 엔진 정비 안에서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그 외에 이런 업무도 내가 해봤고 뭐 취미로는 이런 것들도 해봤다. 그래서 이게 내 업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까지도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광범위한 표현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이제 경험치가 필요한 거고 그게 중간에 사람도 엮여 있어야 되지. 그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 이 친구가 이런 경험이 있어? 그럼 이런 과정에서 그럼 이런 충돌도 있었겠네? 라는 게 유추가 되는 거야. 주어진 공간 안에서 한정된 사람들하고 계속 똑같은 일만 했던 사람과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 예를 들면 한 부서에서만 뭐 10년 근무했다가 아니라 거기서 여기에 파견 근무도 가보고 협력 부서랑 해서 이런 프로젝트도 해보고 이런 업무를 해봤던 사람 중에 뽑아서 가는 거야. 그 중에서도 새로운 업무에 쉽게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건 군대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같아. 그러니까 시야를 넓힌다라는 게 군대 안에서도 시야를 충분히 넓힐 수 있어. 이제 요즘에 지금 준비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혼난 거죠. 혼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국빈 받으면서 야간 대학을 다녀본 게 어떨지. 근데 이제 지금 부대 근처에 있는 대학 안 다녀? 대학 왜 다녀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이. 아, 저는 방송성이 없다 보니까, 네. 저는 학위는 저도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아니야. 학사는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직을 위해서 하는 거라 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알고 공부하는, 또나 스스로를 계속 셀프 모티베이션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기 싫어도 다른 분야 사람들과 계속 만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나한테 자극을 계속 준단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 그로 인해서 내 시야가 넓어진단 말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기계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쳐도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을 좀더 알아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대학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나중에 너희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이직을 하거나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기본 조건은 있어야 돼. 최소한의 학위와 토익 점수, 뭐 필요한 자격증,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소 30대 이상이 돼갖고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는 자격증 이런 건 필요 없는데, 그 이전에 너희들이 뭔가 여기저기서 이동을 하거나 할 때는, 학위, 영어, 자격증, 이세 가지 조건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어디 가서 기회를 놓치진 않아.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그게 꼭뭐 공학사 이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배우고 싶은 거로 공부를 해. 그런 측면에서 나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고, 짬짬이 시간 날때 그렇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 안도 안에서, 뭐 방통대 같은 거 좋지. 그런 것도 좋고. 상황이 되면, 지금 너희처럼 상황이 되면, 인근에 있는 대학을 가능하면 나가서 직접 외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이라면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좋아. 넌네 나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 따졌을 때, 뭐 국비를 받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네가 시간을 대학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건 조금 고민이 돼. 근데 대학을 야간대까지 가면서까지 한다라는 건 조금 나는 좀 고민이 되고, 지금 좀 조금만 학점 따면 되니까 뭐 학점은행제도 좋고, 좀더긴 안목으로 방통대 같은 걸 이용해도 좋고, 뭐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나는 추천을 해서 학산을 만들어 놔. 나중에 너 이직할 때 굉장히 큰 변수가 될수 있어, 그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큰 기업으로 갈 때는 이런 게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건 만들어 놓은 이제 좀탁 치워놔야지, 일단은. 선생님 시각으로 궁금했었어요. 어떨까? 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거니까. 그럼, 근데 나는 이제 너희가 기본적으로 장기 복무를 난 추천을 일단은 하는 입장이고, 지금 너희가 제대로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나와서 어딘가에 취업하기는 지금 어려울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조금 더긴 안목을 가지고 전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내가 좀 추천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상사까지 한번 다뤄보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자, 약간의 시간이 있어갖고 서울에서 강남에 있는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들이면서 다니는 이제 영어학원이 있어서 거기를 일부러 갔어. 이제 뭐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소수만 뭐 한의사, 의사, 뭐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뭐 엔지니어, 뭐법 쪽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야. 실제로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어이씨, 이런 데 공부하러, 아니 회사에서 돈다 대준대. 그러니까 와서 그냥 공부하는 거야. 점심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만났던 사람들과 또 다양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내가 많이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도 됐었어, 그때. 그래서 꼭 추천을 하는 거고, 지금 업무에 지쳐갖고, 뭐 업무하느라고 바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그럼 오히려 외부 기업 같으면 내가 내 업무 역량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학원을 다니려고 한다. 학원비 지원해달라 그러면 지금 다 해줘. 군대에선 그런 게안 되겠지만 국비 대학 교육 시켜준 데는데 굳이 뭐 마다할 이유는, 결국은 이제 진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더군다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올라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런 시대에 정말 오히려 더 필요한 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야. 근데 사람인데 사람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좀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기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요즘 시대에.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을 원한다라는 그 오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점점 줄어드는 거지. 난 그건 200% 동감한다고 내가 아까 얘기를 해줬거든. 나도 그렇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인성 얘기하고 교감한다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있고, 감정이 정말 중요한 시대다, 자꾸 미래로 갈수록 이게 더 중요할 거다라고 말을 아무리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와닿는 거지. 그치? 이런 걸 보통은 이런 충돌이 생기면 피해버린다고. 절대 피하면 안 돼. 이겨내야 되고, 많이 교감하고 성장해라, 이거야. 이해 되지?